자, 이번에는 제품별 제빵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포도 식빵, 과자빵, 데니시 패스트리 조립빵류, 소프트롤, 프랑스빵, 하드롤, 호밀빵, 통밀빵, 잉글시 머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포도 식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포도 식빵은 일반 식빵 반죽에 건포도를 밀가루 무게 기준으로 50% 이상을 배합하여 만든 빵이 되겠습니다. 만드는 제조 공정은 사실 아주 많이 뭐 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빵은 비슷비슷합니다. 네, 자, 제조 공정을 보겠습니다. 재료를 계량해야 되고요. 건포도 전처리, 반죽, 1차 발효,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팬닝, 2차 발효, 굽기,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건포도에 물을 흡수시켜 사용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 전처리하는 건포도 식빵은 건포도를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건포도를 전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건포도는 씨 없는 포도를 말린 것으로 먼저 물 또는 술에 침전 흡수시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건포도 처리 방법이 여기 지금 처리 방법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포도 양이 12% 정도의 물, 물은 약 27도의 물과 건포도를 섞은 후 4시간 정도 침전시키면서 가끔 뒤섞여진다. 27도씨 물에 침전한 후 바로 체에 걸러 물기를 제거하고 4시간 동안 보관한다. 물에 계속 침전하면 건포도의 당도가 70% 정도 녹아 나와 버무리는 정도로 마무리한다. 건포도 저장 방법은 온도는 7도씨 이하, 상대 습도는 50도씨 이하인 조건에서 보관한다. 고온다습할 경우 당 결정이 석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건포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건포도에 물을 흡수시켜 사용하는 이유는 빵 속이 건조해지지 않기 위해서고요. 건포도와 빵 속이 잘 결합이 되고요. 건포도의 맛과 향이 살아나기 위해서, 건포도를 10% 더 넣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건포도에 물을 흡수시켜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건포도를 너무 일찍 넣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건포도가 으깨져 반죽이 얼룩이 생기는 때문에 시큼시큼해집니다. 그래서 건포도를 먼저 일찍 넣지 않고요. 반죽이 거칠어 정형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이스트 활력이 떨어지고요. 빵이 커플 때 건포도에 어두워진. 건포도는 이제 반죽이 끝난 다음에 넣으면 됩니다. 자, 다음은 과자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빵은 식빵 반죽보다 설탕, 유지, 달걀을 많이 배합하여 만든 빵이고요. 예를 들어서 단팥빵, 크림빵, 스위트롤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조 공정은 재료를 계량해서 반죽을 하고 1차 발효를 시키고 분할을 하고 정형을 하고 2차 발효시키고 굽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빵 만드는 방법인 거고요. 식빵보다 무게에 대한 표면적이 커서 수분과 온도를 잃기 쉬우므로 과자빵을 발효시킬 경우 온도와 습도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팁을 보면요. 반죽의 배합률, 반죽의 되기, 숙성 정도, 반죽의 양, 정형한 모양, 충전물, 토핑 형태에 따라 굽는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도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과자빵은, 굽기는 약 190에서 218도 정도에서 12에서 15분간 정도 굽습니다. 너무 많이 굽지 않습니다. 단과자빵 같은 경우에는 색이 너무 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데니시 패츄리 보겠습니다. 데니시 패츄리는 과자용 반죽인 퍼프 페이스트리에 이스트를 넣어 발효시키고 롤링용 유지를 넣어 밀어 펴서 구운 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크로아상, 데니시 패츄리, 뭐 크로아상도 있고요. 또이 반죽이 데니시 패츄리는 반죽을 잘라서 냉동을 시켜서 여러 가지 또 해동시켜서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또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조 공정을 보겠습니다. 제조를 계량하고 반죽을 만들어서 휴지를 시키고 또 밀어 펴기, 2차 발효, 굽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데니시 페스트리도 하나 보면요. 버터는 품질이 고급이고 단가가 높아 버터에 마가린을 섞어 사용하거나 경화시킨 식물성 유지를 롤링형 유지로 사용한다. 롤링형 유지는 10에서 30도씨에서 미러 펴기 알맞은 가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 데니시 페스트리 같이 미러 펴기 작업을 할때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요. 반죽이 대기하고 이 롤링형 유지 파이마가린을 사용할 경우에 그런 유지의 되기가 좀 비슷해야 됩니다. 유지가 반죽이 조금 부드러운데 이 유지가 너무 딱딱하면 예, 미러 펴기 작업이 안 되고 또 반대로 너무 유지가 부드러우면 반죽을 할때 너무 한쪽에서 밀리는 쏠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반죽이 되기가 좀 부드럽게 맞춰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지를 조금 좀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리빵 보겠습니다. 조리빵류가 있는데요. 나라마다 특색 있는 조리빵을 가지고 있음. 영국은 샌드위치, 미국은 햄버거, 핫도그, 이탈리아 피자 등이 있는데요. 피자를 보면 1970년경 이탈리아에서 빵에 토마토를 넣어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바다 껍질이 얇은 나폴리 피자와 두꺼운 시실리아 피자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뭐 피자가 너무 일반적으로 대중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피자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또 충전물이 저 잠깐 나와 있는데 충전물을 보겠습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퓨레, 토마토 페이스트, 쇠고기 가른 거, 소세지, 햄 등을 사용하고요. 기본 재료에 어떤 특색 있는 재료를 얻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명칭이 달라지죠. 여러분들 잘 피자 뭐 여러 가지 토핑들이 많기 때문에 피자의 종류가 너무나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위에 올리는 토핑에 따라서 다 피자의 맛이 좀 달라집니다. 피자 특유의 쫄깃한 맛은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그 쫄깃쫄깃한 맛이 있죠.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해서 그런 것이 예, 조리빵 피자의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프트롤 보겠습니다. 번, 빵은 제품의 무게가 2분의 1 파운드, 225g 이하의 소형 제품을 말하며, 롤에는 소프트롤 껍질이 부드러운 제품, 고율배합과 하드롤 껍질 딱딱한 제품, 저율배합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재료의 사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물,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 설탕, 유지, 분유, 활성 글루텐, 이스트, 푸드 이렇게 사용 범위가 나와 있고요. 제조 공정은 반죽, 1차 발효, 성형, 2차 발효, 굽기. 뭐 저희가 지금 빵 만드는 거하고 비슷비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프트롤은 뭐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프랑스 빵 보겠습니다. 모양틀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오븐에 굽는 하스브레드의 하나로 설탕, 유지, 달걀을 사용하지 않는 빵이다. 자, 껍질이 좀 딱딱한 빵이죠. 그 껍질을 먹는 그런 빵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시험 품목에 있는 블란스 빵은 전에는 틀을 이렇게 전용 틀에다가 구웠는데 지금은 평철판에다가 굽게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프랑스 빵, 블란스 빵이랑 바게트랑은 다르죠. 그런 반죽은, 똑같아도 그 반죽을 가지고 분할 그람수가 달라지고 모양을 달리해서 모양을 달리 만들어서 이름을 달리 붙여주는 바게트 또뭐 여러 가지 바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름을 붙여주는데 프랑스 빵은 기본적으로 껍질을 먹는 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한 이게 작은 것도 있고 좀큰 것도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이게 좀 주식으로 먹는 빵이기도 하죠. 자, 재료의 사용 범위를 보면 밀가루 100%, 물 56에서 60%, 이스트 또 소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아주 재료가 적게 들어가서 담백한 빵이기도 하지만 재료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빵입니다. 빵을 만드시는 많은 분들이 빵을 만드시면서 만들면 만들수록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 프랑스 빵이 되겠습니다. 제조 공정을 보겠습니다. 반죽을 만들고요. 반죽을 해서 1차 발효, 정형, 2차 발효, 껍질 내기, 껍질, 아니, 칼집 내기, 그다음에 굽기 했는데 칼집은 보통
작은 시험에서는 세 개를 냈는데, 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좀긴 빵은 뭐 5개에서 6개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자, 블라스 빵 같은 경우에는 스팀을 사용하는데요. 스팀을 사용하는 이유는 거칠고 불규칙하게 터지는 것을 방지하고요. 껍질을 윤기나게 하고, 껍질을 바삭하게 하고, 얇게 하기 위해서 스팀을 넣고요. 블라스 빵을 많이 굽는 오븐은 스팀이 다 나오는 그런 오븐을 사용해서 만드는데, 자, 이렇게 시험 볼 때는 스팀이 나오는 오븐은 아니지만, 블라스 빵은 다 이렇게 스팀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을 보겠습니다. 하드롤 보겠습니다. 껍질이 딱딱한 제품으로 하스브레드 속하며 프랑스 빵보다 작고 고열 배양인 제품. 상대 습도가 20에서 60% 조건에서 하루 동안 보존이 가능한데 되어 있고요. 전에는 잘킨 식품에 하드롤이 있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둥글리게 해서 야구공만하게 주먹만하게 만들어서 10십자로 거기다 칼집을 넣어서 만들어서 하던 하드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하드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드롤에 거기에 보면 밑에 보면 이기적인 팁에는 기본 재료가 밀가루, 물, 이스트, 푸드, 소금이고요. 설탕, 유지, 달걀, 분유 등약2% 정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설탕 분유를 많이 사용하면 껍질색이 빨리 상승되고 굽기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재료의 사용 범위 밀가루는 100%, 물은 56에서 60% 정도 사용을 하고요. 제조 공정은 반죽, 1차 발효, 분할, 정형, 팬닝, 2차 발효, 자르기, 칼집 넣기, 굽기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호밀빵 보겠습니다. 호밀빵은 밀가루, 호밀가루를 배합하여 만든 빵으로 흑빵이라고도 하며 독일식 호밀빵은 호밀가루를 90% 정도 사용을 합니다. 사용 재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호밀가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 이스트 또그 외에 기타 재료가 있는데 호밀가루는 펙틴 함량이 많을 경우 반죽이 끈적이므로 밀가루를 혼합하여 반죽이 골고루 형성과 가스 부여력을 높인다. 너무 호밀가루를 많이 사용을 하면 작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밀가루가 섞어서 사용을 하고요. 물은 반죽의 점들을 되게 반죽을 하고요. 호밀가루의 펙틴 함량이 많아 흡수율이 높은 만큼 반죽의 점들을 되게 반죽을 합니다. 물은 이스트는 2% 정도 사용하며 호밀가루의 사용량이 많을 경우 이스트 사용량을 좀 줄입니다. 그 외에는 소금, 이스트푸드, 유지, 맥아당, 당밀, 분유, 설탕, 캐러웨이씨, 유산균 등을 소량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제조 공정을 보면 반죽을 하고요. 1차 발효, 분할, 정형, 2차 발효, 물칠, 또 자르기, 굽기를 하게 됩니다. 물칠은 발효한 반죽 표면에 물칠을 하고요. 달걀물을 반죽 표면에 바르고 구우면 칼집이 터지지 않고 껍질이 바삭하며 윤기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통밀빵 보겠습니다. 통밀빵 100% 통밀가루로 만든 빵으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작업하기 쉬우며 구웠을 때 제품이 크기가 좋다. 크기가 좋은 것이 이제 통밀빵이고요. 사용 재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물, 쇼트닝, 소금,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물은 반죽의 뼈대를 약하지 않게 않는 범위 내에서 쓰고요. 쇼트닝, 윤활 작용을 높이기 위해 쇼트닝을 사용량을 늘리고 소금은 반죽 초기 단계에 넣어 반죽의 내구성을 키우고 기타 활성 글루텐이나 반죽 계량제의 사용은 반죽의 내구성을 키우는 그런 이 위해서 넣습니다. 자, 제조 공정은 반죽하고 1차 발효, 분할, 정형, 2차 발효, 굽기식으로 되어 있고요. 반죽은 24도에서 26도 정도 반죽 온도를 조금 낮춰서 믹싱을 합니다. 굽기도 송골빵 같은 경우에는 한 200도에서 213도에서 25분에서 35분 정도 조금 높은 온도에서 굽습니다. 다음은 잉글리시 머핀 보겠습니다. 머핀은 이스트 또뭐 베이킹 파우더, 화학 팽창제로 부풀린 반죽을 구운 빵으로
빵이 속기름 벌집 모양을 띠고 있다. 이스트로 부풀린 영국식 머핀과 베이킹파우더로 부풀린 미국식 머핀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첨가제에 따라 블루베리 머핀이나 초코칩 머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잉글리시 머핀인데 머핀이면 여러분들이 크림펌프로 만든 파운드 반죽 같은 거를 머핀으로 하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하시겠지만 빵에도 이렇게 잉글리시 머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머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여러분들 그 혹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빵인데 그 어디서 보시면 쉽게 찾아서 보실 수 있냐면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맥모닝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빵이 있습니다. 그것이 잉글리시 머핀이고요. 미국식은 좀 단맛이 나게 해서 베이킹 파우더 넣고 크림펌프로 만든 파운드 같이 만든 것이 이제 머핀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라서 잉글리시 머핀은 머핀이라고 해서 과자 쪽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첨가 재료에 따라 블루베리 머핀이나 초코칩 머핀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고요. 재료상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밀가루 강력분을 사용하죠. 빵이니까 활성글루텐을 1% 2% 첨가해서 흡수력을 높이고 가스 보유력과 식감을 향상시키고 물은 65에서 70% 사용하고요. 이스트는 사용량을 늘려 발효 시간을 줄이고요. 설탕, 소트닝 2% 정도 소량 사용을 하고요. 기타, 식초나 이스트푸드, 프로테아제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조 공정은 반죽하고 1차 발효, 정형 굽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